여러분, 제가 쭈빵이 태어나기 전 마지막 해외 컨텐츠를 하려고 베트남으로 가는데 쭈빵이 출산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통 이럴 때 와이프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는데 저는 은혜한테 어떻게 허락을 맡았냐면요, 남자답게 큰 소리로 그냥 다녀올 테니까 상만이랑 쭈빵이랑 잘 지키고 있어. 다녀오게 해줘, 다녀오게 해줘, 다녀오게 해줘. 개차 맞고 허락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개설렌다. 자,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 도착 전에 같이 베트남에 갈 동료를 픽업하러 지금 노원으로 왔습니다. 형님, 뉴질랜드 브라더. 베트남을 함께 했구만.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현지인 둘입니다. 솔직히 내가 진짜 현지인처럼. 솔직히 인정. 뭘 인정이요? 베트남 가서 물어보자, 누가 더 현지인처럼.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아유, 형님. 연예인이다, 연예인. 형님, 형수님한테 에르메스 사주신다고. 같이 사주기로 했잖아. 아이고, 다 닫았네. 아유, 아이고. 자, 여러분, 드디어 탑승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무서운 일. 무서워. 그렇게 안 더운데? 생각보다 개 더운데요, 형님. 역시 로컬. 옆에 현지분이 가망 형님한테 바로 베트남어 했습니다. 뭐 찾으신대요? 와이파이 찾는 거야. 자, 이제 입국 심사 끝나고 짐 찾으러 가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밑공 구석이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유명한 한국 유튜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코이TV입니다. 코이TV님이 마중을 나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코이TV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바로 갔어요. 아, 예. 자, 여러분, 지금 낚시점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동남아에서는 대나무 낚시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대나무 같은 거 팔고. 여기 뭐 많네. 여기서 필요한 것들 좀 사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이상한 거를 샀는데 낚시채처럼 보이는데 줄이 굉장히 짧잖아요. 미끼를 걸어놓고 꼽아두고 다음날 와서 확인하면 고기가 물려있는 그런 형식의 느낌입니다. 80만 동이요? 와, 이렇게 사는데 4만 원밖에 안 돼? 와, 대박. 싸다, 싸긴 싸다. 80만 동이라니까 얼마나 했어요? 50만 동 드리고. 아, 형님, 습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방금 째려보신 게 더 웃겼어요. 아, 이거 사야 되잖아. 이 낚싯대 미끼로 비뚜라미를 끼면 좋대요. 비뚜라미 서비스로 좀 달라 그럴게요. 아, 역시 찬양하라 코이TV. 오, 야, 여러분. 고객님, 비뚜라미 저다 놔두 괜찮나요? 아, 안 괜찮을 것 같아. 그 와중에 생도형 저기 귀뚜라미 아빠라고. 귀뚜라미 차에 두면 더워서 폐사하거든요. 저게 살아있을 때 고기가 잘 먹기 때문에 저거를. 자, 이제 여기서 코이님이랑 이별을 하고, 코이님 직원분들 중에 우유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우유님이 계시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컨텐츠 할 겁니다. 요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코이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 차에서 일어날 수도 있네. 오, 뭐야, 진짜네. 형님, 저희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네, 저 빈입니다. 빈. 빈. 네, 처음에 어떻게 돼? 빵입니다. 빵. 빵, 브레드. 저는 감사합니다. 베트남 말로? 까마. 까마, 나오마, 까마. 생도가 낫냐? 도감이 낫냐? 생도. 생도. 오오오. 유코리안. 다행이다. 코이TV님 직원분인데, 코이TV님이 잘 해주시나요? 착해? 안 착해요? 생각이 좋아. 코이TV님 직원이신데 저희랑 이제 동행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타고 갈 겁니다. 자, 우선은 현재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미끼를 먼저 사야 돼가지고요. 오, 시장이네. 와, 역시 로컬 시장을 와봐야죠. 사실 우리 마트라고 해가지고 이마트 이런 거 상상했는데 이런 거 미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다. 아니요, 이거 파이어일 아니에요? 지그재그일. 아, 진짜로? 자, 여러분, 감을 칩니다. 눈이 빨개요. 우리나라 거랑 좀 다르죠? 우와, 미쳤어. 레드 스테이크. 엄청 큰데?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 6, 7자 되겠다. 형님, 미꾸라지? 저거 사면 되겠다. 미끼, 미끼. 형님, 잠시만. 이거 미꾸라지 왜 이렇게 커요? 뭐야, 이거, 우와, 저 뭐야? 뭐야? 거북이 왜 있어? 우와, 메기 크기를 보세요. 자라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안에. 야, 이거 뭐야? 철갑상어다. 철갑상어네. 철갑상어.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철갑상어 이렇게 그냥 파는구나. 야, 미꾸라지야, 이게? 이거 봐. 우와. 미쳤어. 안 들려. 이거 키워보고 싶다. 자, 여러분, 요거는 미꾸라지처럼 생겼는데 제가 예전에 잡아먹었던 드렁어리 있죠? 드렁어리 새끼입니다. 근데 얘네가 물 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얘네가 폐호흡을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철갑상어가 대박이에요. 저거는 무조건 여기서 사가지고 한번 까마귀매랑 먹어볼게요. 와, 동사리 크기가 미쳤습니다. 와, 이게 동사리예요. 오, 저기 알비노 맥이 있다. 와, 진짜네. 야, 우리 요거 미끼를 좀 사가자.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미끼를 지금 사러 가기 때문에 시장 컨텐츠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지다, 현지. 저랑 현지. 마지막 돼지고기 사러 왔는데 21만 6천 동? 아, 형님, 그거 5만 동, 5만 동. 아, 맞아. 아, 저 공을 잘못 볼 수도 있지. 공이 너무 많아, 여기. 아, 아까도 사기치고. 자, 여기 있습니다. 라라. 자, 21만 6천 동짜리가 뭐냐면 돼지 다리 통째로입니다. 자, 저희 시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그 베트남 모자 있잖아요, 사카처럼 생긴 거. 여기 있다. 오우, 야, 잘 어울린다. 괜찮아요? 딱 네 거야. 아니, 근데 잠시만, 빈. 야, 네. 초이스. 기프트, 기프트. 아, 이거. 시향 확실하고요. 귀여워. 자, 이렇게 구매를 할게요.
찾아보러 렛츠고. 와, 생도 없어. 에이, 까먼. 자, 여러분, 저기 베트남 생태교란 중 쥐가 있습니다. 아유, 증거러분들 죄송해요. 여기서는 저 쥐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는다고 합니다.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은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게 쥐기 때문에 저 쥐 먹으면은 나랑 평생 키스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저 쥐는 먹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편으로도 이런 거에 은혜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안 먹게 해서. 은혜야, 고마워, 나랑해. 몇 살이라고 그랬죠? 22살. 아, 진짜. 어린이. 몇 살처럼 보여요? 40살? 저는요? 똑같아. 생도 형은 몇 살처럼 보여요? 저 형은 몇 살처럼 보여요? 형? 아이! 형이면 아니야 42살 우리 둘이 어리다 42살 저는 33 지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따 잠깐 가서 엎드리면 돼요 자 여러분 대략 2시간 동안 이동을 하고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오늘 내일 컨텐츠를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무단 침입 같아서 절대 아니고요 화장실 가려고 지금 로준뽀가 터질 것 뒤질 것 같습니다 화장실 왔는데 태국에서는 찡쪽이라 불리는 도마뱀이거든요 그냥 하우스 개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똥콩 꾸면 로또 사잖아요 태국에서는 저 찡쪽이 집안에 들어와서 자고 있다가 얼굴에 떨어지면 그날 아주 운이 좋대요 근데 잘난 척하실까 아니 우유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카메라 세대가 지금 들어올 텐데 뭐야 카메라 내 대잖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요? 소개해주세요 소개 생도 맞아 저는 잘생김 바보라고 저는 판이라고 하면 되나 팡. 팡.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까만. 몇 살 같아요? 에이지. 생도형. 스물? 29살. 몇 살 같아요? 30살. 저는 몇 살 같아요? 30살. 왔어! 제가 막내예요. 아, 진짜로? 진짜요? 진짜요? 장난이에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33살, 33살. 근데 우유. 몇 살이요? 30살. 30이에요? 30? 아니야. 아까 우유 30 말해요. 30살. 우유는 30살. 네. 저는 33살. 말 놓을게. 네. 우유님네요. 빨리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좋다. 완전 좋아. 완전. 지겨운 거 같은데. 완전. 여기는 우유님네 할머니 댁이래요. 근데 진짜 엄청 크고 좋습니다. 까마귀님 놀아주고 있네. 야, 뭐야? 집 뒷마당이. 우와. 배도 있어. 오, 대박이네. 야, 운하가 있어, 집안에. 우와, 귀여워. 파인애플? 네. 우와, 너무 신기한데? 와, 이거 두리안, 이게 두리안 나무. 우와, 이게 두리안 조그만 건가 봐요. 우와. 자, 여기서 아까 사놓은 대나무에 미끼를 걸어가지고 설치를 해두고 또 통발도 던져놓고 내일 확인을 할 건데 일단 한번 미끼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래서 이게 총 36개거든? 500원 곱하기 36개는? 18,000원. 잘난 척 하지 마. 자, 여기다가 꼭 살아있는 미끼를 써야 되거든요. 야, 이거 빼는 게 쉽지 않네. 도와줘요, 우유. 이거 해봤어요, 우유님?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다고 얘기해줘요. 걷지 마, 이거... 못해요. 뭐야? 형님. 좋다. 좋네. 아주 밖에 있네. 이게 불량이야.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끝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불량이에요, 불량. 자, 요거를 이렇게 빼주고 역시 우유짱 잘한다. 우유짱 자 여러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아마존이 따로 없어요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살 것 같거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유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낚시 원래...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구나 등깨기 우와 저렇게 이야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됐어요 우유 최고 저렇게 설치를 해두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서 애들이 물면은 다음날 아침에 보면 자동으로 잡혀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0개 정도만 하면 돼요 롯데다 뭐야 귀뚜라미 잡은 거예요 방금? 네네네 산 게 아니라 괜히 사왔네 베트남 생선 곤충 많이 먹어요 이거 어떻게 깨요? 배에다가 우와 잘한다 그렇지 야 좋다 야 퍽 하겠다 바로 퍽 하겠어 그렇지 자 현지인 등깨기 오케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곤충이랑 메기랑 섞어가면서 요쪽에 쭉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개? 우와 개구리 이거 미끼를 쓴다고? 진짜? 낚시할 때 이거 좋아요? 또 이게 현지인들이 쓰는 미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됩니다 자 이 턱 쪽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애를 살려놓는 게 관건이거든요 우와
저렇게. 와, 이거 좋다, 개구리.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쭉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 뭐 하나 물겠지, 이 야밤에. 근데 오늘 통발 잘 건데, 통발은 큰 강에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발을 안에 미끼를 넣고, 이제 통발을 던지러 한번 가볼게요. 코코넛. 통발을 큰 강 가기 전에 네. 코코넛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걸 코코넛 나무예요? 네. 와, 대박이네. 네. 지금 방금 따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구나, 여기. 이야. 우와, 잘한다. 나왔다. 오. 와. 아, 미안. 시계를 봐. 뭐가, 뭐가 미안해요. 나를 쓰레기로 만드네. 와. 어때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살짝 맹맹한 느낌이 나. 원래 코코넛 맹맹해요.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요? 어, 초베르? 진짜 단편이에요. 아, 이거 단편이야? 엄청 단편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갈증해서 대박이에요. 형이 한번 까줄게요. 형 할 수 있겠어요? 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완전 현지인이라서 못하면 이상해요. 아이, 까, 까, 야! 방금 무슨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안 까져, 야! 와, 됐다! 초베르? 맛있지? 현지인 맛. 자, 이제 큰 강으로 가볼게요. 까마귀님 썸네일입니다. 광인인데? 우유님 동생도 썸네일 찍는다고. 귀여워. 자, 이제 썸네일 다 찍었고 본격적으로 자 시작해봅시다. 자, 현지에서는 저것들로 미끼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곤충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자, 근데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냥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잘라줄게요. 자, 일단 아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들어와. 우유 목 잡아. 목 잡아. 그렇지. 자, 이게 관건이다. 자, 우유님 여기 손. 그렇지. 제발. 자, 피그 하이파이브.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진짜. 어머니도 빵 터졌어요. 오, 그렇지. 바이바이. 자, 이제 요거를 저 포인트에 떨궈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라요, 그래. 자, 투웨이. 됐다 됐다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을 던져놨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숙소로 가는 길이에요. 와, 좋은데? 오, 야. 여기 누가 예약했어요? 또 형이 또. 아, 역시 형님. 현지. 와, 화장실도 좋아. 여기 얼마예요, 1박에? 4만. 진짜 이게 4만 원이에요?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화장실 미쳤어. 우와. 한번 해봐. 몇 주세요? 나 30. 자, 사고 200입니다. 아, 진짜로? 이 당구는 이러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숙소에 짐 놓고 다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뭐 먹으러 가요, 비? 오디오메이터. 네? 오디오메이터. 오디오? 오디오 메이터. 네, 맞아요. 아, 와, 방금 네 맞아요 할 때 완전 한국 사람이었네. 진짜 로컬이다. 그래, 이런 게 좋아요. 한국 분들 많이 오는데 말고 이런 진짜 로컬. 우와. 자, 잘 먹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나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담백해서. 아우,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 진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뭘요? 아, 우리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물어봐줘요. 어느 나라 사람 가냐고. 도대체 영미냐? 싱가포르. 싱가포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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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영미냐?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빈도 그랬는데 나한테 일본 사람 같다고. 안경을 써야 되나? 나도 안경 썼는데. 아, 맞다. 일본은 어떤 나라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영국은 무지. 아, 나 웃기려고. 땡큐. 까만. 까만. 바이바이. 자, 여러분, 오늘 일정 끝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진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일단 오늘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제발 물고기 잡을게 이랬는데 안 잡혀있으면 이거 게리발록 같은 거야. 내일 봐요. 라삭라삭. 형님 잘. 어휴야. 금목걸이에요? 와이프가 커플 선물로 자기가 사줘줘서 감사하다고. 죽으려고 환장하셨네요. 요거 사랑해. 자, 여러분, 다음날 되는데 지금 확인하러 가기 전에 식당에 모였습니다. 쌀국수 먹는다고 하거든요. 쌀국수 지금 3끼째인데 너무 맛있어요. 우윤이, 근데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 쥐고기. 쥐고기? 네. 쥐고기? 뱀. 뱀? 뱀 먹어요? 네, 여기 진짜 유명해요. 근데 시장에 파는 거죠? 식당에서. 아, 식당도 있구나. 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다 고수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고수에는 그 조그마한 풀 같은 것만 들어오는데 전부 고수예요? 네, 예, 네, 맞아요. 전부가? 이 고수는 네. 향이 달라. 마약하는 거 아니죠? 아, 향이 달라? 네. 이게 더 세요? 네. 이게 어성초인 것 같아요.
아, 오, 이거 우리나라 고수 향이랑 비슷하다. 야, 이거 물고기 비린내 나. 진짜? 어, 맞다. 하! 그치? 어성초라고 있대. 물고기 아, 비린내 나는. 아, 진짜? 신기하다. 한번 먹어보자, 이거. 다시 먹어. 우와. 아, 근데 약간 되게 깻잎이랑 비슷해. 어, 계속 남는다. 어성초예요, 형 먹은 게? 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각오하고 먹어. 아, 고수인데 이거는? 고수화형, 네. 형. 아, 이건 고수네요, 형님. 어, 요게 진짜 세요. 우리나라 고수랑 맞죠? 똑같아요. 아, 그게 세요. 네. 어. 아, 이게 더 세다. 방금 먹은 게 엄청 세요. 아, 이거야? 네. 먹어봐요, 형님.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거든요. 낮에는 이런 풍경이에요. 너무 좋죠. 까마귀님 있어요? 없어. 없어요? 헐, 그대로 있네. 잠깐만, 얘는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아, 어? 오, 빼왔네. 아, 먹고 갔다. 저기는 지금 죽어 써있고 저것도 없는데? 바늘밖에 없죠? 우와, 안 돼, 제발, 한 마리만. 자, 여기도 고장났는데, 뭐야, 물이 빠졌나봐. 저희 개구리가 죽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없습니다. 어, 왜, 왜, 있어? 어! 어, 어, 개 있는 것 같아, 개. 뭐예요, 저게? 어, 메기 잡혀있다! 메기 잡혀있어, 메기! 메기 잡혀있어! 우와, 형님! 야! 형님, 메기 잡혀있어요. 보이시죠, 야, 여러분? 엄청 큰데? 야, 대박이다. 살았어, 살았어. 야, 야, 야. 우와, 크다! 우와! 야, 메기 잡혀있어! 우와, 괜찮은데? 우리나라 메기보다 널찍하죠? 자, 일단 이거 한 마리 킵. 야, 야, 사이즈 좋아. 아, 사이즈 진짜 좋아요. 요거 한 5자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약간 몸을 보면 가물치 같기도 하고. 생긴 거는 우리나라 메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킵해두고 저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이빨이 있다는데 한번, 이빨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동갑이었으면 좋겠다. 어리고. 아, 제발 있어라. 일단 이 통발 먼저. 제발! 오! 오! 없어! 아, 개, 개 있어요! 개 있어, 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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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무슨 개야? 아싸! 나 개 좋아하는데. 와, 이 개가 나오네? 야, 내, 네, 저거 걷어볼게, 내가. 제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 왜요? 왜요? 없다! 아, 없습니다. 자, 일단 요 개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유님, 개 좀 꺼내주세요. 나 너무 더워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역시 여전사. 역시. 아, 잘한다, 잘해. 멋있어. 야. 어,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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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다. 이거 뭐야? 깡개예요. 깡개. 네. 아, 그냥 깡이고. 난 깡개라는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 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등갑이랑 이런 게 너무 지금 우둘두둘하고 크기도 민물개치고는 큽니다. 우리나라는 민물개가 도둑개, 말똥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아, 이름은 저거네. 꽃가사 아니, 꽃가사. 와,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애완용으로 수입이 되면은, 크랩 매니아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가 세모잖아요. 숫개입니다. 생이새 보면 등이 너무 멋있잖아요, 형님. 어. 색이 버건디색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가 갑바, 복근, 치골. 어, 그러네. 사람처럼 생겼어. 우와. 형이랑 비슷하지? 어디요? 만화가냐, 아냐. 이거 언제 했어?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요거 먹을 수 있어요? 네. 어, 자, 요것도 어떻게 해서든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맥이랑 친구해라. 그렇지, 그렇지. 곧 놔줘, 이제,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바나나 잎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싸서 먹으면은 이 바나나 잎에 수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습도가 유지되면서 약간 오븐에 구운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마존에서 해봤잖아요. 장난치는. 아, 여기 있네. 이게 바나나 잎이거든요. 어, 바나나가 있네, 위에. 조심해요. 오와. 제가 보면은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함유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타지 않아요. 이렇게 짜지 않아? 오, 맞지? 물이 나오네. 이거 먹을 수도 있어. 마셔요. 떨어졌어요? 어때요? 어, 바나나 향 나. 거짓말. 아, 진짜로. 어, 나도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와, 혀 마비시켜요. 그 감 엄청 떫은 거 먹었을 때 딱 그 맛. 이게 다 경험이잖아요. 어, 먹어봐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알고 있구나. 빈 마스크를 왜 혼자 쓰고 있어요? 어, 많이 나온다. 정말 왜 이만? 맛있네. 아, 방금 한국 사람이었는데.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네. 어, 진짜 이게 다른가 보다. 자, 이제 이걸로 한번 가서 구워 보도록 할게요. 소스 만들어요. 오, 소스. 오, 좋아요, 좋아요. 생강이에요? 우와. 키우는 거예요, 이거? 시장에서 사. 아, 시장에서. 아, 왜 키우는 척해? 큰일 났다. 근데 똥이 계속 마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뭐예요? 라임? 똑같은 거.
거. 아, 똑같은 거 라임이랑. 이거 무슨 맛이에요? 맛있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아요? 아, 진짜로? 네. 저 얼굴에 거짓말이 가득한데. 달아요. 한번 보여. 우와, 향 엄청 좋아요. 아, 짜먼 거예요? 달아요. 어, 달아요? 아! 오, 엄청 나네. 아~ 와, 이거 진짜 상상 초월합니다. 와. 와, 레몬보다 훨씬. 레몬. 배우네, 배우. 자, 요거를 따서 이제 소스 만드는데 뿌린다고 합니다. 고추. 달아요. 이거 달아요, 형. 이거 아, 진짜. 예. 아니, 또 베트남 고추는 달대매. 네, 달죠. 그럼요. 나 드셔보셔야죠. 달죠. 개쩔어요? 장난 아니야. 야, 뭐해? 너 어디서 시작했어? 연기인 거 다 알아. 와, 여러분, 이게 살짝 다가거든요, 씨가? 혀가 진짜 매워요. 에, 형님, 색깔 바뀌었는데, 혀? 야, 이거 피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와! 코코넛. 아, 코코넛 먹어야지. 이럴 때 코코넛은 달아요? 매워요. 어우, 확 괜찮아지네. 이게 코코넛이 그걸 약간 효과가 있나 봐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어휴, 아, 원래 머리를 치거든요? 여기는 입을 쳐요. 자, 이제 메기를 깨끗이 저렇게 한번 싹 씻어주고. 오, 메기가 비늘이 없는데 저렇게 한번 쫙쫙 친다. 아, 점액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좀 다르게 하네. 우리는 배 가운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양옆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오, 다른 방법이라서 색다릅니다. 동생 색깔이 나랑 비슷한 거잖아. 둘이 형제예요, 형제. 자, 지금 빼고 다시 한번 저렇게 쳐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우리 할머니께서 계속 조종을 하고 계세요. 아, 아까 딱 라임을 또 저렇게, 네. 이거를 씻으려고 이렇게 하는, 네, 거구나. 아, 와, 이거 색다르다. 자, 할머니 또 뭐 시키신다. 깨끗이 닦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저거는 작은 바나나 잎에 한번 감싸고. 아, 요렇게 다 감쌉니다. 와, 철사로 먹는구나, 여기는. 우와, 놔주세요. 이야, 기가 막히다. 빈, 저렇게 몇 분 해야 돼요? 20분. 20분 정도? 네. 금방 되는구나. 소스 만들어요. 아, 우리는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생강. 자, 이렇게 다 한 생강은, 자, 저렇게 찌어줍니다. 자, 아까 그 고추를, 오,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우유는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니야. 뭐야, 갑자기. 아, 또 나왔다. 꼰대요. 론데. 아, 진짜? 꼰대. 아는 것 같은데? 꼰대 알아요? 네. 아, 진짜 어떻게 알지? 꼰대 힘. 아니. 이건 뭐예요? 설탕이에요? 네. 아, 이것도 또 찌어주는구나. 또 이건 뭐예요? 소금? 미연? 아, 미연. 아, 미연. 자, 미원도 넣어서 계속 빻아주고. 저거는 뭐예요? 나 생선 소스. 아. 생선 소스. 네, 액젓이구나. 이거 같이 먹으면 어울려요. 어, 어울려요? 종류가. 우와. 소스가. 여기도 역시나 라임이 들어갑니다. 오, 쫙 짜주고. 무슨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맛있어요. 너무 특이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한국인 입맛에 최고예요.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어. 다행이에요. 최고. 자, 이렇게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빈, 화장실 어디요? 미칠 것 같아요. 드디어 롱산다. 어,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아, 이 빵이 언제 나오는 거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몇 시간을 똥을 싸는 거야? 진짜 땀이 줄줄 새는. 야, 에? 그나저나 형 동생 찾았어. 여기 다 형님 동생 아니에요? 아니, 진짜 동생 있어. 어, 누구예요? 동생! 와, 이거 거의 다 됐네요. 저기 보시면은 물이 엄청 끓고 있어요, 여기 옆에. 저기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바나나잎이 습도가 심해가지고 저렇게 끓어요. 자, 이제 요 개를 손질해서 옆에 숯불 위에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어, 네, 동생. 동생! 어. 어, 잘 잡는다. 어, 저 동생이 헌터야. 우와. 자, 한번 대충 한번 씻어주고. 야, 치질이지. 그렇지. 야, 뭐야. 새로운 녀석이 됐네. 자, 이제 이 개를 죽일 건데. 어, 알고 있네. 어,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자, 저희 개 주둥이에 저렇게 칼을 넣으면은 신경 차단이 돼서 신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죽어요. 어? 동생! 잔인한 사람! 우와, 이렇게 개가 한 번에 그냥 쭉 뻗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개를 익혀주고, 요건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다.
오, 우와. 다 익은 것 같은데? 이거 뼈인가? 어, 뼈네. 아, 뼈예요, 뼈. 겁나 딱딱해.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 메기가. 자, 요거랑 이제 계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살짝 덜 익어서 지금 약간 찌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어, 야, 이거 좋다. 찜기 같아. 우와. 진짜 다 돼가지고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그, 팥 기름. 팥 기름. 어. 생선, 어. 아, 생선에 넣어요? 젓가락 좀 갖고 와. 맞아요? 아, 뭐야, 젓가락 여기 있잖아. 생선은 뭐라고 한 거야? 그, 나무. 아, 나무 좀 가져와. 나무 입 잘라주고. 나무 입 잘라줘. 아. 나무는 세 개만 잘라와. 맞아요? 맞아요? 맞대. 건달, 건달. 우와. 오, 개도. 어, 예쁘다. 여기다가 이런 팔을 쭉 올리는 겁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도감이 어디 갔어? 아, 도감이 얘기를 안 했잖아. 여러분, 지금 생도 형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진짜 갑자기 한국에 오늘 아침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까망님이랑 지금 둘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말씀드리는 게 그 깜빡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에 가서 베트남 컨텐츠를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도 형, 형 목까지 열심히 찍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자, 여기가 바나나 잎 식탁이에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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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어로 뭐예요? 맛있다.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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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맛 없다. 컴랑. 컴랑. 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님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 부처님도 먼저 해요. 아니요, 레이디 퍼스트. 우와. 아, 찍어서. 찍어가지고.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나 한번 먹어볼게요. 육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근데 냄새가 진짜 끝내준다. 냄새 끝내주죠. 찍어가지고 먹기 전에 이렇게 초베르. 초베르. 어. 한국 사람이네. 초베르. 초베르. 냥.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형님 진짜 좋아할 거예요. 동생. 아, 동생. 형. 야, 동생하고 같이 먹어야지. 네. 아, 동생하고 짠해서 먹어. 짠, 짠. 짠. 동생. 쭈베르. 쭈베르. 형 동생이야, 진짜. 맛있죠? 맛있다. 그 비린내도 안 나네. 하나도 안 나. 원래 민물고기는 어. 비린내 나는데 흙내 나고. 흙내가 하나도 안 나. 와, 살봐 진짜. 먹어요? 쭈베르. 쭈베르야. 맛있네. 너무 신기한 게 그 메기의 흙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고 쫀득쫀득해. 진짜 쫀득쫀득하고 너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소스가 대박이에요. 소스가 우유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 해도 잘 될 것 같아. 어, 진짜로? 어, 진짜. 그럼 우유 한국에서 이거 팔아요. 어, 동생 걔 한번. 아, 뜯어서. 아, 그래도 손질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가미랑 다 떼고 입도 떼고 있어요, 그죠? 아, 잘해. 어쩜 피부가 나랑 똑같냐? 형도 주네. 야, 그래, 형 드셔보세요. 쓴데? 써? 약간 쓴맛 난다. 근데 조금 검해요, 색이. 이게 뻘개라서 그런가 봐요. 투베르? 투베르. 어, 또 아... 동생 챙겨준다. 맛있어요? 멋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평화로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 뭐 이렇게 여기만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했고 정말 너무 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도 이제 우유님이랑 저희 동생이랑 뭐 다 같이 여기서 또 한 편 더 찍거든요. 다음 컨텐츠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터 빵이에요.